아니 시아보험 왜 그렇게 가입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금 못 받지. 저 보험왕이 항상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험왕이 저한테 가입을 하신 분이면 당연히 사후 관리도 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정말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납입한 보험료와 치과 비싼 견적, 병원비죠. 다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보험 하나만으로. 그런데 요즘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저 보험한테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다시 기존 거 취소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 보면 6개월이나 1년 아니면 2, 3년 전에 엄한 데서 가입하고 저 보험한테 하소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무릅쓰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설계사를 믿지 말고 그 주변의 지인분들이 치아보험 아무리 권유했다 할지라도 가입하지 말고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습득하신 후에 먼저 준비를 하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나는 보철이죠. 임플란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보존치료, 크라우, 인내, 온내이, 아말가, 글래스, 아미노머, 보칼, 레지 요런 쪽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20대라서 임플란트를 안 할 것 같은데 죄다 임플란트 위주로 가입한 사람들도 반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은 항상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사전에 미리 저한테 뭐 임플란트 할 건지 크라운 할 건지 예상된 부분들을 저 보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물론 본인 스스로도 뭐 치아가 아프긴 아픈데 나중에 병원 가서 복잡하고 어려운 치아 용어도 모르고 또 의사가 아닌 이상 내가 임플란트 할지 크라운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엄한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뭐 보존치료, 보철치료 전부 다 넣은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일단 보험료가 상당 부분 들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솔직히 임플란트 할 확률은 높지는 않아요. 물론 운동을 하던가 뭐 씹다가 부러진 경우 뭐 상해로 인한 임플란트나 아니면 기존에 정말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 브릿지아 할 확률도 매우 높긴 한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보존치료 위주로 젊은 사람들을 하는 걸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 뭐 40대 초반부터 뭐 50대 60대 분들은 아무래도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아무리 치아 관리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요. 잇몸병이나 아니면 치주염 아니면은 충치가 매우 심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보철치료나 혹은 임플란트 브릿지 아니면 치조고 이식 뼈 이식이죠. 요런 쪽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가입하기 전에 우리가 당연히 보험회사로부터 알리사항, 고지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지사항은 심플하게 3개예요. 첫 번째 틀리한 적 있냐? 틀리한 적 있으면 무조건 거절이고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한 적 있냐? 아니면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그런 부분들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한 적이 있냐? 아니면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을 한 적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요 세 번째 항목은요. 고지하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요. 고지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고지해서 거절된 사항 혹은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조사가 나서 보험금을 못 받던가 아니면 해지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올 때는 K08 잔존치근이죠. 뼈 여기 뿌리만 있는 경우 이럴 때도 발치 후에 임플란트 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보험사는 치아경부 마모증 K03이나 K08 잔존치근이 있어서 보험금을 안 주던가 혹은 1년이 지나서 풍치나 잇몸병
단순하게 있는 경우는 고지사항이 아닌데 발치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보험회사는 그것만으로도 고지를 해야 된다. 혹은 발치를 하던가 사랑니 발치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는데요. 스케일링이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뭐 치주질환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치주수술에만 포함이 되고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말도 안 되게 태클 걸고 또 꼼수를 부려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은 정말 답답한 게 가입도 이상했고 또 보험금 청구 시에도 본인이 알아서 청구를 해야 되니까 뭐 홈쇼핑이나 TV 아니면 SNS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뭐 설계사는 그만뒀다 아니면 난 모른다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한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은 보험금 받게 해주면 뭐 10% 정도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물론 공짜로는 제가 설명해 드려요. 하지만 저 또한 시간이 그렇게 좀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간이 좀 되면은 제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고 그러니까 이상한 보험 가입한 다음에 후회한 다음에 치아보험 후회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아보험 가입할 때 가입하지 마. 보험금 받기 힘들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잘 안 주는 추세야 라고 인식을 하고 지인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저 보험왕은요 수천 명 수만 명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딱 한 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꼼꼼히 비교해서 저렴하고 좋은 상품들로 추천한 다음에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들로 가입을 시켜드리고요. 나중에 병원 가기 전에 꼭 저 보험한테 저는 연락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처음에 의사선생님 만나서 초반부터 매우 처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진기록지 아니면 진료기록지에 환자와 상담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조사를 나가던가 보험금을 안 주려는 꼼수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무조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나중에 보험금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특히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수술비보험처럼 막연히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치아 상태는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내가 1년이든 2년 있다가 치료를 받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한 다음에 보험금 받고 뭐 납입한 보험료와 그 다음에 치과 비용 쓸 자금 그런 부분들을 보험 한 방에 준비하신 다음에 본인 부담금 없이 0원으로 보험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보험금 받고 해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 보험왕이 전부 다 관여해서 처음부터 원활하게 보험금을 받는 그 순간까지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험왕이 관리해드릴 테니까 치아보험 정말 보험왕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은 가입 보험금 청구 시에 그리 만만치 않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